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평생 동안 벼루 10개를 구멍 내시고 또 1000개의 붓을 닳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작곡가도 소리라는 원석을 가지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공을 해서 그 빛나는 보석을 만드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작곡가입니다. 저는 소리를 다루는 일을 좋아하고 또그 일에 익숙합니다. 반면 저는 그림을 잘못 그립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그린 멋진 작품들을 볼 때마다 존경과 또 깊은 애정을 느끼곤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제가 쓴 오케스트라 작품은 스페인의 화가 미로의 두 작품에서 받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소리의 붓을 가지고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그려보고자 노력한 작품입니다. 때론 거칠게, 때론 섬세하게 소리의 붓으로 그려낸 거대한 파도를 상상하시면서 음악을 들어보시죠.